안녕하세요. 카테크 인터뷰의 스페터 킴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막 이제 출시가 된 기아 자동차의 제3세대 K5 차량을 소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물론 디자인이 좀 공개가 좀 돼서 조금 싱거운 감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디자인이 워낙 과감하고 그리고 출시는 지금 막된 차이기 때문에 뜨끈뜨끈하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K5 중에 가장 인기가 있다고 하는 블루 컬러하고 화이트 컬러 차량 두 대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K5의 외관 디자인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면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5의 가장 첫인상은 아무래도 전면부 디자인입니다.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할수 있게끔 디자인이 바뀌었거든요. 형제차라고 할수 있는 소나타는 사실은 좀 디자인 면에서 호불호가 좀 갈리고 또 아직까지도 좀 적응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지금 K5는 출시되자마자 그리고 출시 전에 앞서서 디자인이 공개되자마자 굉장히 호평을 좀 받고 있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디자인이 공개된 후에 뭐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 매체에서도 굉장히 디자인에 대해서는 호평을 받고 있거든요. 그 중에 전면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특징적인 건 바로 이 그릴입니다. 타이거 노즈라고 해서 기아 자동차가 그동안 추구해오던 그릴 모양에서 좀더 넓어지고 그리고 과감해지고 굉장히 약간 어찌 보면 복잡해 보일 수도 있게끔 다양한 각으로 그릴을 만들었거든요. 이게 그 상어 비닐, 상어 피부에서 그 모티브를 얻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중앙 인상을 책임지고 있는 그릴을 굉장히 과감하게 만들면서 차의 인상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어찌 보면 약간 미래지향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점이 있죠. 이렇게 되시면은 세차 같은 거할때좀 닦았을 때좀잘 닦일까, 꼼꼼히 닦일까 좀 걱정되긴 하는데 어쨌든 자동차 인상에 있어서는 굉장히 개성 있는 디자인으로 준비가 되었고요. 디자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보시는 것처럼 이 주간등 굉장히 조금 길면서 과감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길게 나왔다가 다시 내려왔다 들어왔다. 양쪽 측면까지, 전면까지, 후면까지 이렇게 길게 자리 잡아서 또 마찬가지로 K5만의 정체성을 좀 느낄 수 있게끔 주행등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주간주행등 같은 경우에도 하트비트라고 해서 심박 그래프월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도요. 이 범퍼 부분이 굉장히 좀 과감한데요. 일반적으로 차량은 대부분의 차량들이 후드의 끝, 본네트 끝에서 범퍼가 이어져서 자연스럽게 아래로 들어가거나 옆으로 퍼지고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약간 돌출된 것처럼 날카로운 범퍼 측면부하고 하단부까지도 이렇게 디자인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디자인도 캐속선이 물을 가르면서 나가는 그런 곳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해서 자동차 전체적인 전면부의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과감하면서도 그리고 약간은 복잡해 보이지만 어찌 보면은 되게 좀 미래지향적인 느낌으로 디자인이 됐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는 자, 이 후드, 보네트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후드의 디자인도 보시면 약간 이렇게 굵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음영을 조금 확실하고 넓게 줘서 약간 미국 자동차들, 머슬카들의 범퍼 또는 후드 이렇게 디자인처럼 적용이 돼서 차가 약간 이렇게 근육질적으로 보이고 약간 우람해 보일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K5의 디자인, 전면부 디자인은 위쪽은 약간 우람하고 근육질로 약간 역동성 있게 보이고 또 중앙부는 굉장히 세세하고 디테일을 살려서 디자인이 됐고 아래도 좀더 차가 좀 빨라 보이고 잘 나아갈 것 같이 보이게끔 디자인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뭐 불만을 가지신 분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디자인에 있어서는 굉장히 만족스럽다. 잘 만들어지고 잘 디자인된 것 같다. 이렇게 다들 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K5의 후면부에 대해서도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면부만큼 후면부도 파격적으로 바뀌었는데요. 파격적으로 바뀌었지만 약간은 익숙한 느낌이실 겁니다. 가장 이 중앙을 가로지르고 있는 테일램프가 이 앞서 소개되었던 K7하고 약간 디자인이 좀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점차 면이 넓어지는
넓어지게 전등이 되는 테일램프가 중앙에 자리를 잡고 있고, 측면부에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방향지시등과 함께 브레이크 등이 같이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K7하고 약간 다른 점은 중앙 테일램프는 좀 비슷한데, 이쪽에 사이드 쪽은 보시면은 K7 같은 경우는 이 형상이 이렇게 수직이 아니고 약간 수평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K5는 수직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멀리서 보면은 이제는 K5나 K7을 봤을 때, 아, 기아 자동차 차구나 알수 있게끔 디자인이 좀 명확하고 개성이 있게끔 테일램프도 디자인이 된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차량은 1.6 터보 엔진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TGDI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차량의 그레이드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전면부에서 설명드렸던 범퍼의 측면부처럼 지금 이 후면부의 범퍼에서도 사이드를 이렇게 과감하게 처리를 해서 앞에 전면부와도 통일감이 있으면서 또 차가 좀더 앞으로 앞에 범퍼가 좀잘 헤치고 나간 느낌이었다면 이 후면부는 잘 헤치고 나가서 또잘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으로 디자인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머플러는 요즘 차들 많이 적용이 되는 디자인 요소인데 양쪽에 머플러가 있어서 굉장히 스포티해 보이지만 범퍼 아래쪽에 머플러는 따로 하나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디자인 요소로 적용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 가운데 이 디퓨저가 또 나름 높이에 따라 좀 달라 보일 수 있지만 뒤쪽 차, 후방 차 운전자 시야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멋스럽게 그리고 라이트가 비치거나 하면은 이게 약간 크롬처럼 약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플라스틱 재질에 색이 칠해져 있는 거라서 크롬은 아니지만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멋스럽게 디자인이 적용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K7도 처음에 나왔을 때 그랬지만 이 K5도 후면부를 봤을 때 아, 저 차가 기아자동차 차고 그리고 K5구나라고 눈에 알수 있게끔 굉장히 개성 있게 디자인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 눈에 띄는 디자인은 바로 이 위쪽에 전면부 A필러부터 B필러 지나서 C필러 지나서 지금 트렁크 리드까지 연결된 이 크롬 라인하고 이 블랙 톤으로 처리된 트렁크 라인인데요. 이 크롬 라인이 예전에 K5 1세대에서도 굉장히 디자인 때문에 K5가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거든요. 그래서 그 디자인 요소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조금 더 두꺼워지면서 더 과감하게 적용이 돼서 좀더 눈에 띄게 되어 있고 특히나 이 트렁크 리드까지 이 블랙 톤으로 처리를 하면서 최대한 끝까지 크롬 라인을 가져와서 이 차량이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패스트백 차량처럼 굉장히 뒤쪽이 좀 짧아 보이게 디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뒤로 넘어오는 선이 굉장히 부드럽고 길어 보이면서 차가 좀더 안정감이 있어 보이면서 또 멋스럽게 그리고 이쪽 트렁크 위쪽 부분까지도 이렇게 블랙 톤으로 처리가 되면서 차량이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이 날수 있게 디자인이 굉장히 잘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K5 1세대, 2세대도 좋았지만 3세대는 좀더 이렇게 과감해지고 그리고 좀더 업그레이드된 디자인이 적용이 되면서 다른 차량들과는 좀더 다른 개성, 그리고 디자인으로서는 좀 위에 있었던 K5가 이번 3세대에서는 더 확고하게 디자인을 잘 적용을 해서 좋은 디자인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아 자동차 K5 신형 3세대 K5 실내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만큼이나 실내도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뭐 이번에는 완전 풀 모델 체인지이기 때문에 프레임부터 해서 전체 디자인 그리고 실내 디자인까지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완전 새 차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조금 더 1세대 때부터 워낙 디자인적으로나 인정을 받아오던 K5다 보니까 더 많은 것들을 신경을 쓴것 같아요. 그래서 실내 외관뿐만 아니고 실내에서도 굉장히 눈에 띄는 요소들도 좀 있고, 그리고 굉장히 변화가 큰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안내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동차를 타면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게이 전면 계기판하고 센터 페시아에 있는 모니터 이두 가지입니다. 요즘에 이제 수입차들도 당연히 그렇고, 이제 국내 고급차들도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계기판하고 연동돼서
연결돼서 바로 옆에 자리하는 모니터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운전자한테 주는 정보창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가로로 디스플레이가 이제 커지고 있는데 지금 K5 같은 경우에는 우선 계기판이 12.3인치 계기판이 적용이 됐는데 이따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풀 LED 거의 실사에 가깝게 지금 전체적으로 다 풀 LED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계기판의 특징 하나는 테마가 적용이 돼서 기본적인 뭐 타고미터가 나오거나 숫자로 표시되는 여러 가지 계기판 정보도 표시가 되지만 테마를 선택을 하게 되면 날씨라든지 계절에 따라서 지금 보여지는 배경 화면의 그래픽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약간 구름이 조금 있는 그리고 이 낮 그림의 배경이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넘어와서는 연결돼서 이 센터페시아 모니터도 거의 계기판하고 흡사하게 10.35인치짜리 가로형 네,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트 보면 하나의 그 디스플레이가 중간으로 좀 나눠져 있는 정도 이렇게 해서 운전자를 좀 감싸게 각도도 조절되어 있고 운전자가 계기판과 모니터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끔 이렇게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정면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디테일들이 좀 있어요. 지금 몇 가지 요소에서 K5만의 좀 이제 특징들이 좀 있는데 우선 도어에서도 도어 손잡이 부분 말고도 이렇게 약간 각이 세워져 있는 날이 세워져 있는 부분이 디자인이 하나 적용이 됐고 이와 비슷한 디자인으로 이렇게 방향지시등이라든지 와이퍼에도 이렇게 각이 세워져 있는 디자인이 있는데 이게 이 지금 설명드렸던 계기판에도 이렇게 각이 좀 세워져 있는 이렇게 라인들이 적용이 마찬가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렇게 디테일까지 좀 신경 써서 디자인면 또는 기능면도 포함이 되겠지만 신경 써서 나름 잘 만들려고 노력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에어벤트에서도 이 하단에 이렇게 나름 주름을 줘서 멋스럽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들 밑으로도 우드 그레인 이 부분도 굉장히 만지면 조금 사실은 부족함이 없잖아 있지만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실제 우드 그레인하고 비슷한 무늬로 나름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시보드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층을 만들어서 나름의 단순한 면이 아니고 스럽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스티어링 휠 핸들이라고 얘기하는 스티어링 휠은 지금 D컷이 적용이 됐는데요. 1.6 터보 모델에는 이렇게 D컷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돼서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이 날 수 있게 이런 디자인 요소까지도 신경을 써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단부로 내려오면 이 센터 페시아 모니터 밑으로도 보시는 것처럼 공주장치도 이렇게 모니터 조그맣게 표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주장치 버튼들은 있는데 모니터에 표시되고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상하로 또 누르는 거 틀리고 보는 거 틀리고 그 표시가 어떻게 되는지 실사로 빨리빨리 이렇게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K5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렇게 구분져서 표시를 따로 함으로써 내가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 작동을 하고 있는지도 눈에 명확하게 나올 수 있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 페시아, 이 센터 터널이 살짝 이렇게 운전자 쪽으로 디자인이 이쪽으로 좀 비어 있고 이쪽은 세워져 있고 또 약간 방향도 조금 틀어져서 운전자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운전자를 감싸는 구조로 디자인이 나름 신경 써서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K5가 이 모니터에 오는 인터페이스 같은 것들이 기아차 최초로 좀 변화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픽을 나중에 좀 더 상세하게 보시겠지만 이 홈 대기 화면에서도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시간, 뭐 날씨 이런 것까지 표시가 되고 그리고 그래픽에 대해서도 컬러나 그리고 이제 글자도 눈에 좀 확연하게 잘 보일 수 있게 좀 인터페이스를 좀 바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송풍 장치들이나 모니터에 있는 옆에 있는 메뉴 장치들이 버튼식이 아니고 터치식으로 전부 다 바뀌었어요. 근데 요거는 조금 뭐 보여지고 이제 매끈하고 이런 거 좋을 수는 있는데 조작성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가 눌렀을 때 화면으로 확인을 해야 되니까 버튼을 이렇게 눌러지면 확실히 눌러지고 그렇게 조절했을 때도 느낌이 있는데 버튼식에 비해서는 멋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거는 조금 아쉬움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그건 디자인을 좀 더 신경 쓴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또 K5의 가장 큰 변화인 요 바로 미션 노브. 이 노브가 현재 차인 소나타는 버튼식이거든요. 네, K5도 고민을 좀 했다고 하는데 K5에는 이렇게 다이얼식으로 물론 파킹은 누르게 돼 눌러서 조절하게 되어 있고
D나 N이나 R 같이 모드는 이렇게 돌려서 조정이 되는데 이 감이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듦새도 좀 괜찮고요. 예,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이 하이그로시가 들어가서 좀 지문도 많이 묻고 좀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는데 조작성이나 이런 거에서는 나름 괜찮은 것 같고 아래쪽에 있는 오토홀드라든지 스텝앤고 그리고 파킹 어시스트 그리고 주차 브레이크 이런 것들도 디자인을 잘 살리면서도 기능적으로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예전에 그 스팅어에 좀 썼던 버튼과 디자인이 비슷한데요. 통풍 시트하고 열선 시트 조절할 스위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 모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K5에서 좀 유일하게 좀 처음 보는 기능이 바로 보이는 것처럼 예, 스마트폰을 이렇게 세로로 집어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 부분에서 무선 충전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이게 앞에 예전에 이렇게 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눈에 보기도 좀 불편하고 꺼낼 때좀 불편했거든요. 근데 여기다 놓으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편해요. 예, 놓고 빼기도 편하고 혹여나 눈으로 돌렸을 때 확인도 굉장히 편하고요. 그렇다고 이런 데 사용하는데 걸리적거리지도 않고 이것도 굉장히 공간 효율성을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K5가 외관뿐만이 아니고 실내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구나. 예,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다양한 편의 장비가 사실 이번에도 적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부터 해서 그리고 뭐 내비게이션부터 해서 뭐 자연의 소리 기존에 있던 것들 그리고 또 이제 빌트인 캠뭐 이런 것들도 전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아 이런 옵션이 사실 윗급인 K7에도 거의 적용된 것들 또는 거기에 적용 안된 것들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차가 지금 1.6 터보 모델이고 프로쇼 모델이니까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뭐 편의 장비에서는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부족함 없이 운전하는데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뒷좌석에 대해서도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K5 뒷좌석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좌석은 제 키에 제가 편한 자세로 해서 앞좌석은 거리를 조절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제 키는 18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뒷좌석에 앉았는데 보신 것처럼 무릎 공간에 이렇게 하면 3개, 이렇게 하면 2개 정도 공간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이 K5의 휠베이스가 이 윗급인 K7하고 약 5mm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쏘나타보다는 약간 길고 K7보다 약간 짧은 정도이기 때문에 실내 공간에 있어서는 뭐 당연히 기존에도 그러긴 했지만 3세대 K5도 실내에서는 공간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하다고 느낄 정도로 여유롭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한번 왼쪽부터 보면 도어에도 이렇게 우드그랜이 적용이 됐고 뒷좌석을 위한 열선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선바이저도 준비가 되어 있고 램프는 다 LED. 그리고 위쪽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노라마 선루프가 또 적용이 돼서 뒤쪽 사실 앞쪽에 운전자보다는 뒤쪽에 앉았을 때 개방감이 더 커요. 물론 이제 폭이 조금 좁긴 한데 앞뒤로 좀 여유 개방감이 있어서 그런 면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송풍구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12V 단자하고 USB 충전 단자하고 준비가 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앉았을 때 뒷좌석도 굉장히 좀 탄탄하게 받쳐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물론 이게 약간 좀 짧은 게 공간이 좀 있으니까 시트를 조금 더 여유 있게 해서 다리를 더 받쳐주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 들고 그리고 약간 K7이나 다른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등받이 약간 서 있는 느낌이 좀 나긴 해요. 그래도 이게 잡아주는 느낌은 탄탄하게 좀 괜찮은 것 같고요. 머리 공간도 이렇게 보시면 약간 중앙은 안 그런데 이렇게 좀 파여 있어요. 그래서 머리 공간도 충분하게 여유가 있고요. 그래서 약간 세워지는 느낌 빼고는 굉장히 괜찮은 느낌이고 또 시트가 너무 물렁한 느낌도 아니고 탄탄한 느낌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센터 콘솔도 보면 네, 요건 조금 단순하게 생겼어요. 그냥 뭐팔 대신으로 컵홀더 정도만 있어서 뭐 다른 뭐 K7 이런 당 윗급은 여기에 물질 이렇게 커버도 있고 꾸며져 있지만 K5는 요 정도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차가 좀 특징이라고 하면 제가 이제 필러를 앞에를 A 필러, 그다음에 B 필러, 그다음에 여기를 C 필러, D 필러라고 하는데 지금 요차 같은 경우는 패스펙 디자인이 가면서 길어지다 보니까 그 사이, C 필러, D 필러 사이에 이렇게 창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 차가 조금이지만 조금 더 외부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또 햇살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차가 조금 더 넓어 보이고 그리고 조금 더 개방감이 있게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형차 정도 되면 이제 가족들이 함께 타고 해야 되는데 앞좌석은 뭐 당연히 어느 차든 간에 조절하면 넓어질 수 있죠. 뒷좌석은 또 한계가 있는데 이 정도 공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감 재질이라든지 그 디테일까지도 나름 신경을 써서 예,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K5 트렁크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뭐 특징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이 패스트백 스타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트렁크 위쪽 공간이 뒤로 좀 많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높이가 조금 약간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짐을 넣고 빼고 할 때 조금 불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래쪽이라도 좀 높이가 낮으면 괜찮은데 아래쪽은 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이 높이가 높고 그리고 위에는 뒤로 최대한 빼다 보니까 높이가 또 공간이 그만큼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짐 싣고 내리실 때 좀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근데 실내 실제 안에 공간은 굉장히 넓습니다. 길고 넓고 예, 우리나라 차량의 특징이 또 트렁크 넓은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공간 넓게 쓸 수가 있는데 이 높이 특히 이제 입구 부분이 조금 좁은 게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 이렇게 부직포를 들어보면 안에 뭐 비상용품 키트 이런 것들 뭐 준비 넣을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이 공간에 약간의 소모품 같은 거라든지 예, 청소용품 이런 것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차의 좀 단점 하나는 트렁크를 닫을 수 있는 손잡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안에서 뭘 잡고 닫을 수 있는 게 없어서 무조건 차를 잡고 닫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저분하면 손에 다 묻겠죠.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렁크는 뭐 크게 다른 특징적인 건 없고 디자인적인 면 때문에 트렁크 입구가 좀 높이가 낮아서 좀 또 반대로 범퍼가 높아서 짐을 싣고 내리는데 좀 불편함이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닫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잡고 닫도록 해야 됩니다.